오늘 시내에는 차가 줄었더군요. 많은 분들이 귀성길에 올랐을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차 안에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명절 때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갓길을 내 길처럼 생각하는 분들, 또 뒤에서 달려와 새치기를 하는 분들, 바짝 뒤에 붙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은 이 하루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였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군것질도 하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들 사이좋게 집에 갔잖아요.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함께 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먼저 가 닿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두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라디오 천국 10월 1일 목요일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첫 곡으로 제이슨 모라즈와 그리고 콜비 칼렛의 칼레이의 음악으로 럭키 들려드렸습니다. 김진주 씨가 우왕 럭키 저 너무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서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 보내주시는 분들은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혼자 외롭게 쓸쓸히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서 이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고향이 여기여서 집에 편안히 계시는 분들 뭐 다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뭐 식구들도 보고 오랜만에 가족들 친구들 봐서 뿌듯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산하고 좀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기도 해요. 벌써 많은 분들이 2407님이 차표 못 구해서 기숙사에 콕 박혀서 라천 듣고 있어요. 엉엉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홍덕연 씨가요. 안녕하세요. 아 고향에 못 내려가는 객지인인데요. 라천과 함께 추석의 외로움을 견뎌보겠습니다. 사는 게 뭔지 헤헤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 뒤에 두 글자 헤헤가 네, 좀 저 글자 모양이 참 슬픈 거였군요. 저게 어떤 문장 뒤에 붙으면 참 조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헤헤는 자조적인 어떤 씁쓸한 웃음같이 오늘 그 보이게 되네요. 심여정 씨가 올 추석 연휴에는 집에 안 가요. 혼자 있으니 추석 연휴 기분이 안 나네요. 대신 송편 사와서 야금야금 혼자 먹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황성구 씨가 형님 이거 생방인가요? 희월령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아니에요. 예, 네, 고생은요. 또 장범 씨가 이 짧은 연휴 안 내려가고 친척들의 비수를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나 가야 해요. 수요일 날 새로 이사 갈 집 잔금을 치러야 하거든요. 경제 독립 선언한 지 7년 만에 다시 무릎 꿇는 흑흑흑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손 벌리러 집에 내려가시는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보미 씨 집이 광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광주까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네요. 네, 차로. 그리고 부산까지는 한 7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고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쓸쓸한 분들이 많네요. 제가 오늘 앞으로 연휴 기간 동안 추석 특집 BGM 방송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요, 뭐 귀향길,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2시간을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요, 선곡표에 숨어있는 시크릿을 찾아가는 야심찬 정일서 PD 프레젠트 예, 특집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비밀입니다. 또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 4일 일요일에는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나 콩으로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그 저희 정일섭 PD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청곡 퍼레이드로 하겠다. 예, 2시간 내내 계속해서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8910번 샵 8910번이고요. 인터넷 콩 게시판 이용해서 듣고 싶은 노래 가수명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뭐 다른 선물 같은 거 뭐 따뜻한 뭐 위로의 말이나 그런 잘 못하고요. 대신해서 음악 선물로 여러분들의 외롭고 쓸쓸한 그 빈방이나 빈자리를 대신해서 온기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귀성길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또 그 계신 풍경은 어떤지 뭐 차 안이다 아니면 고향집이에요. 이런 사연과 같이 보내주시면 되도록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미래셋증권, 하프스터디, 문학동네, 테일소담 출판사, 내일여행, 커뮤니티 감성인간, 우석대학교, 동양종합금융증권, 슈퍼내추럴, KB카드, 생각대로티, 농심과 함께합니다. 쌀국수 뚝배기. 면발이 으스로 부드럽네. 크, 국물도 얼큰하네. 야, 뚝배기보다 참맛이 일품이네, 얘. 둥치 설국수 뚝배기.
팔로마 페이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뉴욕이라는 곡이었어요. 여기 홍보 문구에 이렇게 써있네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보다 신선한, 더피보다 더 발랄한, 강력한 화제의 신인 뮤지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팔로마 페이스의 뉴욕 들으셨습니다. 이 문구 쓰느라고 참 고생들이 많네요. 네. 공사 사모님이 라디오로만 듣던 유희열님 너무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처음 봤습니다 라고 공사 사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죄송한데요. 처음 봤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연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봤지? 그 TV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봤다 그러면 왜 미안한지 막 미안하기도 하고 몸둘 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예지 씨가 저는 추석날 성묘객들 대상으로 꽃 파는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다다다다 하고 예지 씨가 보내주셨어요. 꽃 파는 아가씨가 되시는군요, 예지 씨. 예, 이름도 예쁘시고. 아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추석날 남들은 다들 어떤 가족들과의 조우를 하는데 누군가는 꽃을 팔고 또 누군가는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수도 없이 쌓이는 다른 날보다 두세 배 쌓이는 어떤 접시를 닦고 있어야 되는 아픔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허현주 씨가요, 오늘 추석 선물 세트 팔았어요. 다리 아파요. 아, 지금 너무 다리가 아프네요. 예전 휴게소에서 알바할 때는 추석 연휴 내내 14시간 우동 만들랴, 설거지 하랴, 팔 빠지는 줄 알았는데, 라고 허현주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후,
추석 선물 세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며칠간 또 더 고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9540님 고3이라 시골을 못 내려가는데 엄마가 제 핑계대고 안 갈라 그래요. 저 혼자 있고 싶은데 라고. 아, 또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누구는 고단한 하루 끝에 다리를 막 주무르고 혼자서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엄마 있어서 싫어요. 두 분의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세라 씨가 오늘 생일이에요. 집에 못 가고 혼자 있어서 우울했는데 라천을 왔더니 혼자가 아닌 것 같으니 기분이 풀리네요. 오늘 뭘 해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희열님하고 최세라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다리 아픈 분이랑 세라 씨의 신청곡 보내줘보세요. 봐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신청곡 오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생일 선물로. 제가 날이면 날마다 이러질 않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그 많은 분들 위로를 제가 잘 못해드려서 대신 음악으로 위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연주 씨랑 최세라 씨 계속 제가 매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한번 보내줘보세요. 이미옥 씨가 저는 지금 미국에서 아점 먹으며 라디오를 들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이 그립네요. 한국에서는 잘 먹지 않던 송편도 막 그립고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드린다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미옥 씨가 보내주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네. 미옥 씨가 전화 지금 하시죠? 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님의 전화라면 아무리 이 시간이라도 그 당신들은 아마 굉장히 반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화 한번 해보시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혜연 씨, 저는 동물병원 당직이랍니다. 추석 때 응급 대기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개들한테 갈비뼈 주지 마세요. 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추석 때 응급 대기. 네. 그리고 박신우 씨, 한 달 반 동안 거제도로 파견 나와 일하고 있어요. 직업 특성상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 목소리가 가장 그립네요. 아, 추석에 혼자 지낼 생각하니 처량하게 느껴져요. 희열님 추석 기간 동안 웃겨주세요. 라고 신우 씨가 보내주셨네요. 웃겨달라고요? 오징어. 네. 그냥 음악 같이 들으시죠. 네.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네요. 쓸쓸한 분들. 네. 되도록이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충북 청주에서 김향숙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향숙 씨가. 내용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계속해서 두 번 정도 정독을 하고 읽었는데 예, 이 사연 그대로 해서 동생에게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향숙 씨. 신청해 주신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유자차.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지고 물드네.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았어. 작은 장너의 알 수 없는 말, 나의 일상을 마비 지켜버리네. 그렇게 또 하루 이틀 사흘 날 보내다 너의 얼굴 마주 앉으니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순간의 감정들 흔적으로 내게 남겨져 이 노래라 세상 끝까지 지구 하기에도 벅찬데 두꺼운 너의 일기장에는 그저 나는 일부분 뿐인지 알 수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은 1984의 한동안 멍하니 들으셨습니다. 아까 추석 선물 세트 파느라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던 허연주 씨께서 오늘 문득 듣고 싶어졌어요 라고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혜정 씨도 기타 잡은 지 겨우 일주일쯤 됐는데 이 곡 치면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혼자 끙끙대며 맹 연습 중입니다 라고 혜정 씨가 보내주셨네요. 이 곡은 그래도 코드가 많이 안 바뀌니까 한 열심히 치면 처음 치는 거라면 한 2주 정도 열심히 치면 노래를 다 완곡을 부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추석 특집 BGM 음악여행. 예, 여러분들의 오늘 신청곡으로 네, 2시간 동안 퍼레이드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8910번 그리고 콩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은요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다 선곡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씨가 희열님 저 외국에서 한국의 연휴인지도 모르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엄마 진심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926님 논산 내려가는데 어떤 승합차에 스탠드 켜고 공부하는 학생 봤어요. 징한 걸까요? 장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기분 탓일 거예요.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2916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승합차에서
자세히 보면은 책이 펼쳐져 있던가요? 판이 펼쳐져 있던가요? 제가 판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은 제대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논산 근처라고요? 그러면 군용담요였을 거예요. 거기 군용담요를 펼쳐놓고 지금 점십자리 아마 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곽인성 씨가 군대 간 동생이 일주일째 집에 연락이 없네요. 군대 갔으니까 없죠. 연락이. 국군의 날이라 한가했을 텐데 전화도 없고 몸에 추석 연휴 전날이라 그런지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국군의 날 국군 안 쉽니다. 오히려 더 바빠요. 뭐 사단장 뭐 행사 있고 뭐뭐 있고 그래가지고요. 청소나 막 뭐 그런 거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 전화를 할 순 없으니까 뭐 방법 없나? 예, 잘 있을 겁니다. 이재준 씨, 킨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Somewhere Only We Know. 킨이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곡이라고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특집 BGM 음악여행. 대방동 쪽에서 정일서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아빠 왔다 들려드렸습니다.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들한테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7023님의 신청곡이라고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예. 뒷번호가 똑같네요. 저희 정PD님 번호랑 예, 완벽한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프로에 자기가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추측컨대요. 7023님이 슈퍼키드의 아빠 왔다 들려주세요. 명절 오늘따라 우리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702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정원주 씨께서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차에서 스탠드 켜고 책 보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또 이소연 씨도 내가 아는 중학생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네. 전교 1등 노리는 하나 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지나가는 차 안에서 스탠드 켜고 공부하고 있다고요? 승합차 안에서? 그런 내 치고 잘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예. 유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장지현 씨가 요즘 추석 다음 주가 초중생 중간고사 기간이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사실 여기도 오늘 고3 뭐 수험생분들, 또, 그, 청소년분들이 지금 독서실에서 듣고 있다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 다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뭐 어떡하겠어요. 다들 남들도 다 고생하니까, 좀 힘들어 내셔가지고, 예. 하여간 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6037님이 시험기간인 대학생입니다. 연휴에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이트 가세요, 나이트. 도서관 닫으면 나이트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부킹도 하고. 하루의 피로를 그런 식으로다가. 자, 이번 곡은요. 화제의 음반 가운데서 한 곡 그 준비했습니다. 김가희 씨가 플레이걸의 은밀한 버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플레이걸 좀 소개해드리자면은, 홍대 인디씬에서 새롭게 출범한 여성 아이돌을 표방하고 나온, 예, 여성 3인조입니다. 3인조의 이름은요, 소라, 은별, 단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참.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저 팬클럽 회원이기도 하고요. 너무 아끼는 그런 밴드예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여성 3인조 아이돌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느낌이 뮤직뱅크 1위가 아닌 가요 톱10 1위를 그 탈환해야겠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세 분이 나왔고요. 음악들도 70년대, 80년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60년대 스타일의 라운지 계열의 음악부터 시작해서, 어떤 곡은 또 들어보면은 마치 카우보이 비밥의 칸노요코의 음악처럼 막 브라스 사운드가 현란한 곡들도 있고요. 또 문샤이너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예예라는 곡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이 세 명의 요정들. 예. 21살, 22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뻥 같고요. 제 느낌은 나이를 속인 것 같습니다. 26은 넘어 보이는데 느낌에. 예. 자, 플레이걸의 음악 가운데에서 오늘은 은밀한 버스 준비했고요. 이어서 홍대 신에서 또 정말 떠오르는 강자이기도 하고요. 현란한 무대 매너, 멋진, 아, 소개하고 싶지가 않다 이 팀은. 더 문샤이너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모험광 백서. 문샤이너스가 플레이걸이랑 친하다 그래가지고 확 싫어졌잖아요. 예. 안 그래도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자, 노래 두 곡 들려드리죠.
플레이걸의 은밀한 버스에 이어서 문샤이너스의 모험광 백서 들려드렸습니다. 1632님께서 우와 문샤일집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문샤일집이 뭐야 그랬더니 문샤이너스를 또 이쪽 업계에서는 문샤라고 부르나 봐요. 아 그렇군요. 또 업계 용어는 참 신비로워요. 예. 풀걸도 참 좋았죠.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0150님께서 답장에 젖은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저희가 단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은요. 젖은 남자라고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뭐가 젖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뭘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젖어 있는 건 늘 이 라디오 천국 스튜디오에 앉아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스브레스들이 하나들 모여서 항상 저는 제 마음, 심장, 왼쪽 가슴이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그래요. 예.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배철우 씨, 팻메스니의 음악 가운데에서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A Letter From Home. 팻메스니의 A Letter From Home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석특집 BGM 음악여행 2부에도요.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1시간 동안 함께 나눌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예,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커트헬링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And We Will Fly라는 곡이고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라디오 천국 시작했었을 때, 한동안 이제 방송 같은 걸 안 했었잖아요. 앨범도 뭐, 6년 정도 이렇게 안 하고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마음속에 간직했었던 곡 가운데 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팻메스니 얘기, 그 음악이 나오니까, 이윤지 씨, 박수영 씨가 예전에 진행하시던 프로그램에 그 라디오가 생각이 나신대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또 새로운 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근데 버릇처럼 또 습관처럼 우연히 그 어떤 CD 가게를 지나가다가 이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좋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꼭 이 노래를 언젠가 마이크 앞에서 이 시간 12시 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 그랬던 곡 중에 그 한 곡이었어요. 커텔링의 And We Will Fly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Love, let's catch the wind. An evening breath on naked skin. The Monterey Sea.
김은영 씨께서 Moonlight Shadow 이 노래 와 오랜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은영 씨의 연식이 확연히 확 드러나는 거 있죠. 은영 씨도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제 또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예전곡 마이크 홀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피처링의 예, 매규 라일리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길이 좀 풀렸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반, 서울에서 광주는 4시간 반 정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걸리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추석 특집이니까. 원활한 교통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화성 휴게소 근처에 안개가 분위기 있게 껴있다고 지금 5747 통신원이 보내셨습니다. 화성 휴게소 근처에 안개가 아주 분위기 있게 가로등에 비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통방송이나 57분 교통정보 같은 거 얘기해주면 얼마나 멋질까요? 자, 지금 어디, 뭐, 강변도로 무슨 방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특집 BGM 음악여행. 자, 이 2부에도요,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샵8910번 콩 게시판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가수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까 팬메스니 음악이 나갔더니 여기 에릭 승훈이라는 분께서 현님 팬메스니 앨범 중에 가장 추천하는 앨범이 있나요? 팬메스니를 입문할 수 있는 앨범 추천합니다. 추천 바랄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앨범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오프램프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Are You Going With Me? 라고 하는 팬메스니의 초기작인데요. 그 앨범과 올레, 뭐, 이런 게 수록되어 있는 오프램프라는 그 앨범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페메스니 앨범은 대다수가 다 괜찮은데 약간 어려운 것들도 좀 있어요. 뭐 시크릿 스토리 앨범이라든지 퍼스트 서클 뭐 이런 앨범은 거의 아마 처음에 입문하실 때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곡은 진주에서 정현호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래를 연습하는 가수 지망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소개팅해가지고 5살 연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러던 중 제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아무래도 가수 지망생이니까 그녀에게 노래로 점수를 좀 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녀는 하지만 노래방을 너무 싫어하는 관계로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차에 MR을 준비해놓고 야경이 예쁜 산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무대 체질이라고 불리우던 제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목소리는 떨리고 바이브레이션은 말리고 호흡할 부분에서 못하고 아 정말 그날같이 못 부른 날도 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노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무대 체질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절대로 안 떨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서 떠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마음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아 정말 노래 부르면서 지옥이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답니다.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저의 마음을 받아준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저희의 사랑의 매개체인 이적의 다행이다를 신청하며 이만 펜을 놓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코 나와. 아 예. 제가 뭐 남 잘 되는데 재뿌릴 수는 없고 노래 좋죠 뭐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 좋은 곡입니다. 그 부분 한번 떨려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떨리고 꺾였어요? 네? 다행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확 꺾여졌던 건가요? 다행 네. 자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야죠 뭐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적 씨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또 얼마 후에 그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뽑히셔가지고 요즘에 공연 준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노래 나갑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우리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는지 왜 그렇게 널 놓지 못했는지 바람이 뭘까 험한 이
속인 내 하루에 네가 있어줬으면 곁에 있어준다면 Now 아직도 네가 생각나면 난 이렇게 안해 너도 나처럼 힘들까봐 그래서 메이트의 너에게 기대 들려드렸습니다. 1219님께서 또 권지민 씨, 성혜진 씨께서 신청해 주셨던 메이트의 너에게 기대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이적 씨의 노래 다행이다. 요즘에 그 결혼식 축가 1순위 곡이잖아요. 그랬더니 박소영 씨가 많은 분들이 그 다행이다에 대한 추억들이 좀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신가 봐요. 다행이다 이 노래 지난번 결혼식이요. 신랑 후배가 축가로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긴장해서 진짜 심하게 못 부르는 거예요. 아까 현림 하신 것처럼 막 꺾이고 하객들에게 큰 웃음 선사했었던 다행이다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잘 부른 것보다 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결혼식이 됐겠네요. 5958님도 동료 결혼식에 어떤 여자분이 다행이다를 축가했거든요. 근데 너무 샤우팅을 해가지고 하객들이 좀 무서워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곡을 샤우팅해서 어떻게 부르죠? 거친 바람 속에 넘서 메탈 작품으로 젖은 제방 위에 도움 다 집어쳐 막 이런 창법으로 하셨나 보죠. 소찬이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하면서 소찬이의 다행이다 버전을 떠올려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8400님 제 방에 와서 컴퓨터를 하시던 엄마가 지금 라천에 푹 빠지셔서 돌아가질 않으세요. 다 듣고 가신다 그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유, 어머님. 늦었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젖은 손이 참 애처로워. 살며시 손을 잡아본 게 오래되셨죠? 예. 1959님. 희열 아저씨, 저 오늘 5시간 동안 녹두전 붙였어요. 어깨가 석고가 된 것 같아요. 힝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 녹두전 정말 좋아하는데. 녹두전, 감자전 좋아해요. 그 빈대떡보다는 전 녹두전, 감자전이 더 좋더라고요. 남자한테 녹두전이 좀 안 좋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우연히 들어가지고. 왜 고개를 다 숙이시죠, 남자분들? 녹두전 안 좋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데요. 예. 고사리 안 좋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고사리도 참 명절 음식에 많이 올라와요. 예. 알아서 가려 먹읍시다. 5747님 서해대교 통과. 아, 해리 씨가 보내주셨는데 서해대교를 통과하셨대요. 뻥 뚫렸대요. 망설이시는 분들 출발하세요. 고향 앞으로요. 핫둘 핫둘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제 가는 길이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아까 얘기 지금 올라오는 사연 봤더니 부산이나 경남 또 지금 전남 뭐 경북 제주도 쪽에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경희 씨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실내 날갈대의 노래 Be Still My Heart.
grown cold. I felt not the faintest flutter when you brushed my cheek as you passed. Nor will I willingly clutter my life with these things that don't last. Trouble the heart that is hidden when no one can free it, only to tear it.네, 노래 Be Still My Heart 들으셨어요. 장경희 씨 신청곡이었는데 노래가 나가니까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아싸 역시 하면서 일부에 안 나와서 조마조마했었는데 근데 뜬금없지만 혹시 히얼링 갓김치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죽습니다. 갓김치. 저 갓김치 사러 여수에 돌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가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네. 왜 보내주려고요? 주소 어딨어? 우편번호
43819호 네,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담당자 앞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쿨 FM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담당자 앞에서 가끔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역시 추석은 추석이군요. 풍요로워요. 네. 자, 이번 곡은 7229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아, 5775님이 저 전라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상황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광주까지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평상시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729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찬찬 들어볼까요?
So tell me why won't you come out now? Do we have some fun here? Had enough to say to you now. Please, baby, do it all by you. I want you, girl. 외롭지 않죠? Oh. KBS 쿨 FM BGM 음악 여행. 2569님께서 신재용의 자꾸만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외국을 가셔서 저희 집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큰일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식당들이 거의 다 쉬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은미씨. 이윤지씨가 신재용의 자꾸만 흘러나오네요. 이 노래 라디오에서 100만 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이 발표된 지 참 오래됐죠. 신재웅 씨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요. 임재범 씨의 곡, 또 박효신 씨의 곡으로도 유명한, 아주 유명한 작곡가 분이신데, 노래를 참 잘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음반도 예,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수정 씨가 친구가 옛날에 희열림 외모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정말 식겁했었어요. 그리고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외모도 마음에 든다고 할 때도 비슷하게 깜놀했거든요. 근데 현림이나 김민규님 뭐 그런 쪽 얼굴은 마치 나이 들면서 순대국밥이나 닭발 좋아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 같아요. 자기도 요즘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 아니 비유를 해도 사람 얼굴을 순대국밥이랑 닭발에 비교를 하십니까? 네. 아우 순대국밥 얘기하니까 귀때기 먹고 싶네요. 네. 참 좋아하거든요. 씹히는 맛이 아주 닭발도 그 발톱 주변 살이 아주 죄송합니다. 추석인데 이번에는 김수환씨 5482님 또 전수연씨 부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비오는 밤 라천 좋네요 라고 3443님 오현경씨 오빠 불쌍한 신생아실 간호사 오현경 양에게도 신청곡 좀 날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다 듣고 계시겠죠? 원인의 발관의 아름다운 것. 마치 아무 일도 없.
언니네 발관의 아름다운 것 들으셨습니다. 7641님께서 현림 명절에 사우나 가보셨나요? 추석 전날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당일이 많을까요? 지금 논쟁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명절 전엔 꼭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때를 밀고 왔던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풍경이 좀 낯설죠. 최근에 사우나 가긴 가는데 이 추석 전날 가본 적이 없어서 혹시나 아직까지 그래도 뭐 작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내줘 보시죠. 추석 당일날이 맞나요? 아니면은 전날이 맞나요? 일반적으로는 전날이 많을 것 같은데 추석날 쉬지 않나? 당일날? 사우나? 쉴 것 같은데요. 예. 보내줘 보시죠. 예, 저는 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 한 네 곡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8910번 그리고 콩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 추석 특집 BGM 음악여행 오늘 신청곡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했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에는요. 저희가 준비한 야심찬 음악 기획 특집이 있으니까요. 또 놀러 오시면 됩니다. 이번 곡은 6770님 권혜라 씨 현림 미워요. 맨날 신청곡 안 틀어주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트래비스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Flowers in the Window.
트래비스의 Flowers in the Window 들려드렸습니다. 추석 전날이 많을까요? 당일이 많을까요? 사우나에?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쭉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고맙네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알려줘. 예. 일단 1190님 이진주씨가 전날이 훨씬 많대요. 당일날엔 저녁에만 일 끝내신 아주머님들이 좀 있는 편이라고. 그리고 문예지씨도 전 당일날 가봤는데 널널하더군요. 또 아, 어떤 분은 남탕은 잘 몰라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0617님은 추석 전날 사람 진짜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전부혜 씨는 저희 큰어머니들은 추석이나 설 전날 차례 준비 열심히 하시고 차례 끝나고 할 거 없으니까 우르르 사우나로 다 가시던데요. 아, 이분도 전날. 마지막으로 윤신혜 씨가 추석 전날은요 오전에 목욕 손님이 많아요. 추석 당일은요 오전엔 제사 때문에 많이 없는 편이고 저녁에 가족 단위 찜질방 손님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 업계 딸내미예요 라고. 아,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확실히 사연도 아주 깔끔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업계 딸내미 답습니다. 예. 하늘에 쏙 들어오네요. 그 목욕 정보가요. 이번에는 유명옥 씨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소닉뉴스의 노래 슈퍼스타.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섭다고 이 노래. 써닝뉴스의 슈퍼스타 들으셨어요. 이거 카펜터스 곡 아닌가요? 하시면서, 예. 신기하네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과 내일 모레 음악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아마 나의 나이는 몇인가? 라고 나의 어떤 에이지 포지션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까 그 목욕탕 질문 던져주신 김은영 씨가 감사합니다. 업계 종사자 따님분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다 고맙습니다. 내일 일찍 다녀올래요? 라고 보내주셨더니 아까 저 업계 딸내미입니다 하고 하셨던 윤신혜 씨가 히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나 목욕 잘 안 해서 목욕탕 가는 거 싫어했는데 목욕을 잘 안 해서 목욕탕 가는 걸 싫어했는데 목욕탕 덕에 방송 타니까 완전 좋아.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라고 윤신혜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빠라면 신혜 씨 같은 딸 있으면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마지막 곡 전에 이미윤 씨 오늘요 쭉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가던 생각이 나네요. 서울에서 밀양까지 그땐 정말 멀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먼 땅에 살고 있어서 추석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요. 라고 미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은요. 김창년 씨, 이터널 선샤인의 주제곡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 백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좋은 사람, 또 좋은 미소, 좋은 날들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hing.